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이제 어제 그저께 선거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경고한 대로 안 됐으면 좋았을 것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가 더 위험해졌습니다. 선거 결과 보면 192석입니다. 야당이. 여당이 108석입니다. 자, 이런 상태면 이거는 45년부터 48년 이승만의 건국 과정보다가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늘이 내린 이승만이가 있어가지고 13%의 이승만의 세력을 가지고 남로당의 78%를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건국이. 두 번째 위기가 어디입니까? 6.25죠. 6.25.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6.25 때. 예, 사실은 뭐 대한민국은 그건 그때로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간 지 1년 만에 미군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세 번째는 4.19 때입니다. 4.19 때.
4.19 때 남로당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서울대 교수들이 일어나서 이승만 하야를 주장을 해서 이승만 하야했을 때 그때 국가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박정희 장군이 나타났어요. 박정희 장군이. 이 박정희 장군이 어떻게 혁명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박정희는요. 형님이 박상희가 남로당에 대구 10월 폭동으로 총격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 때 박정희가 거기 연루가 돼서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관학교의 후배잖아요. 박정희. 이승만한테 데려가서 박정희는 살려야 됩니다. 왜 살려야 되느냐. 지금 군대 중에서 누가 남로당인지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니까 박정희를 살려야 이 남로당을 정리할 수 있다. 군대 안에서의 남로당입니다. 군내 안에서. 그래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이건계 검사님 아버지 이영훈 장군의 정말로 그 추천으로 박정희가 살아났고 이등병으로 제대했다가 다시 6.25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문관으로 군대에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계급장을 달아서 됐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민주당 정부는요. 이거 완전히 뭐 장면 정부 이건 뭐 완전히 국가가 뭐 개판이었습니다. 지금 또 딱 요 시점이 왔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까지. 예? 그때처럼. 지금 또 60 가만히 있어. 몇 년도에 그래요? 저기 그 5.16이 일어날 때가 몇 년도? 61년도죠. 61년도? 예. 지금 61년도 상황으로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 그때에 정말 이 박정희 장군은 남로당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저항력이 생긴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동호 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빨갱이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빨갱이의 구조를 아는 거야. 이래서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우리가 잘 살았어요. 18년 동안에. 그 후에는 우리 종씨 전두환 욕하지 마요, 여러분. 전두환이 아니었으면요, 광주 사태 진압 못했어요. 진압 못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수 목포까지 다 내려갔고 이제 북쪽으로 전라북도로 올라오고 충청도로 올라와서 서울까지 올라와 버리면 끝났던 겁니다. 그때 광주사 때에 그때 전두환 장군이 아니 거꾸로 계산해보면 몰라요. 전두환 욕하면 안 돼요.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 전두환 욕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멍청합니까? 도대체가 선동을 당할 걸 당해야지. 만약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즘 아이비리그에 새로 신종학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조명해가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르만디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2차 세계전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이죠. 맥아더 장군 원수 그것도 비워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안 했으면 오늘날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공수부대가 광주 사태를 광주를 포위하고 시를 포위해서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끝난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이걸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나간 일을 이렇게 조명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또 현재 이번 총선을 통하여 192석입니다. 192석. 192석 되면요. 이제 여기서 이번에 공천 중에서 국민의힘 정당 공천 중에서도 저쪽 편에 속한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내가 다 분석을 했더니
최소한 10명은 있어요. 저쪽 편들 사람. 그러면 바로 김건희 특별법 가는 거죠. 김건희 특별법은요. 한 달 정도 하다가 말 것입니다. 어떻게? 조사해보니 혐의가 없었네.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탄핵으로 들어갑니다. 탄핵 들어가면 김학성 교수님. 예. 그래도 하기 전에 내가 막 떠들었는데. 아니, 아닙니다. 예. 탄핵하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몇 개월 해요. 그 기간 제한이 없고요. 예.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6개월? 네, 이상. 노무현 때 몇 개월 했어요? 그때는 한 3개월 했습니다. 그하고 좀, 그때는 그래서, 기각됐지만요. 네. 뭐 이것도 당연히 기각되겠지만, 그거야 뭐, 진짜, 기간이 3개월 내 목숨 끝나지 않아요? 더 됩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는 몇 개월 했어요? 그때는 세 달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심사 더 했을걸요 목사님? 더 했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방송실 한번 찾아봐라 박근혜 때 그 헌법 소추할 때 몇 달 걸렸는가 근데 박근혜의 그 자서전에 의하면 네 자서전 중앙일보에 나왔잖아요 내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사과를 안 해도 될 일을 국민들을 위하여 사과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게 가장 큰 실수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책에 나왔어요. 책에. 박근혜 책에.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탄핵 당할 바에는 사과조차 할 필요 없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치?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사과해줬다는 태블릿 PC 그렇죠. 민심에 항복한 거예요. 거짓, 네. 거짓 민심. 그러니까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국민들을 그냥 안심시키려고 그냥 사과해 줬다는 거지. 네. 사실은 태블릿 PC 그건 다 가짜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죠. 네. 예.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과했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큰 국가의 어른으로서 이런 소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거지. 예. 그게 최고의 실수라고 책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면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맞습니다. 싸웠어야 돼요. 목사님. 싸웠어야 돼요? 그때 이동 교수는 어디 있었어요? 저요? 예. 네. 여의도 연구소에 있었잖아.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그 뭐야 그 잘려가지고 아 그렇죠. 그 여의도 연구원 말고 그냥 당협위원장 하고 있었죠. 서대문 을에. 서대문 을에? 서대문 을. 그러면 그때 왜 안 싸웠어? 박근혜를 위해서. 그때 그 싸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멀리서 뒤에 있었죠. 저기 나오네요. 그 뭐야 그 12월 탄핵 반대 집회 할 때. 뭐라 돼 있어요? 12월 9일 날 국회가 소추안을 가기로 했어요.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그다음에 탄핵되는 것은 3월 달 됐죠. 3월 10일. 3월 10일. 세 달밖에 안 걸려요. 3개월 걸렸네. 그럼. 3개월이요. 왜냐면 3월 1일 날 박근혜가 안 나오고 3월 10일 날 인용했으니까.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황소연 장군님. 네. 그때 장군님은 현역이었어요. 은퇴. 아, 전역했죠. 예? 2011년도에 전역했는데. 그래요? 예. 만약에 그때 현역이었으면요. 내 용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왜 그때 총 들고 안 남았냐고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셨네요. 저는 그 2018년 그 탄핵해서 네. 박근혜 나가면서부터 강화문에 우리 육사국 각군사관학교 국 동지회가 네. 강화문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그게 이제 강화문에 나온 세력이 30%거든 안보 세력이 기독교인이 70%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사실 그때 망했는데 나 요즘 어젯밤에도 밤잠을 한 잠도 못 자면서 내가 뭔 후회를 했냐면 에라 그때 문재인 때 그냥 연방제로 북한을 넘어가게 내가 두 번이고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내가 깜빵 세 번 갔다 오면서 고생해 가면서 말이야 대한민국 5년 연기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또 되돌아와가지고 또 이런 세상이 되니까 말이야 아니 목사님 이게 뭐냐 노무현 때는 2개월 만에 헌재가 결정했네요. 아, 2개월 만에. 2개월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했네요. 3개월. 자, 이걸 왜 우리가 짚어보냐 하면은 저 일단 그 장로님. 네. 이
탄핵 결의안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네. 6월 달에 국회가 열리면. 바로 가진 않고요. 조금 지나서 기회를 볼 것 같은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제가 정치적 네.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왜냐하면 저들도 지금 이번에 이게 엄청난 지금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네. 이제 3년 후에 네. 대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잘못 나가면 역풍이 분다는 생각을 전 저들이 네. 할 것 같아요, 저는요. 아니, 그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바로 연방제로 가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진짜 뭐, 너무 우선 황당하게 생각하세요. 가더라도, 네. 가더라도, 근데 대통령을 네. 바로 저 탄핵시킨다고 연방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이, 참, 아직도, 너무 참. 아니, 나 그래서 난 교수들하고 난 대화를 안 돼, 대화는. 아, 이 위급한 상황도 모르고 자꾸 그래요. 이동호 교수님. 예. 아니, 저, 지금 8명만 뺏어 오면은 바로 탄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 아니, 이걸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정당 안에 108명 중에. 예. 네. 8명이 이쪽으로 붙을 놈이 9명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어? 지난번에 뭐 절반도 나갔는데 문제는 네. 그 전에 협박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번에는 절반이 뭐냐면 김무성하고 네, 빠져나갔죠. 유승민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그때도 보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로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태우겠다. 보색을 불태우고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동조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도 협박했고 그다음에 그 여당 의원, 당시 야당 의원한테 협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순서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탄핵을 가려면 우선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든지 용산을 장악해서 거기서 피어린 투쟁을 벌일 겁니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선 민노총하고 뭐 이 정교조들 다 끼어 나와서 지금 현재 뭐 어쨌든 뭐 경찰력도 무력화 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아마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하고 검찰은 딱 중립으로 돌아설 겁니다. 지난번 그 탄핵 때도요, 이 경찰이 완전히 그냥 저쪽 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언론도 뭐라 그랬냐면은, 쟤들 10만 나오는데 100만, 1000만이라고 뻥쳐져서 걔들 발표대로 갔다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그건 네. 그건 사실인데, 가만히 있어. 황순 장군님. 네. 군인들은 또, 저기, 저, 군인들은 중립했을 것 같아요. 아, 군인은 뭐,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목사님, 뭐, 일부 정치 군인이 항상 있어 왔는데, 뭐, 어느 조직이나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18 때 우리 한국군의 수준이, 네. 수준이 거기 가서 뭐, 저놈들 선동하고 왜곡하고 한 대로, 네. 막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이런 수준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아니었어요. 네, 전혀 아니었고. CIA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군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기강이 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네. 주적 개념을 없애고 훈련을 안 시키고 하니까 약해졌죠. 약해졌는데 네. 군인이 그렇게 흔들리면은 뭐 우리나라가 후진국가도 아닌데 저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네. 목사님 그런 건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방송실 미안한데 헌법 5조 2항 좀 찾아주세요. 헌법 5조 2항 헌법 찾는 동안에 네. 5조 2항 일단은 딱딱 짚어나가야 되니까 그럼 저기 나와요. 뭐라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네.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네. 우리 헌법이 국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헌법의 그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내가 이제 황정은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볼 때 거의 예. 이게 7월 달에 일어날지 가을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의 탄핵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많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명, 9명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저쪽으로. 이랬을 때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네. 그러면 군대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 당연히 듣는. 들어요? 그럼요. 와. 목사님, 그건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목사님, 계엄령 선포돼도 아니, 근데 국회에서 해산을 아니,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네. 내 장로님하고
조금 전에도 내가 장로님한테 수정을 내가 받았는데, 근데 왜 그때 수경사 사령관 장태환은 왜 거부했어요? 뭘 12.12 일어났을 때. 아,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죠. 다르죠. 그거 설명 한번 해봐요. 전혀 다르죠. 왜 그랬어요? 아, 12.12는 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뒤로 이제 평가가 여러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일부 잘못된 네. 그 시의 현장에 있었던 참모 총장, 네. 그 다음에 도망가 버렸던 국방장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군이 좀 뭐라 그럴까, 일사불란한 그걸 못해서 그런 거지. 아. 대통령이 그때 그 전두환 장군이 저 대통령한테 제가 받으러 갔죠. 예, 제가 받으러 갔을 때 네. 처음에 갔을 때 못 받았고 네. 두 번째 갔을 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를 받기 전까지 네. 전까지는 어쨌든 그 참모 육군이 네. 계엄군이 특히 그때는 수방사가 네. 수방사가 수경사가 계엄군 그거이기 때문에 계엄군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계엄사령관이. 네. 그러니까 그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네. 물론 뭐 이렇게 완전히 상판을 해가지고 네. 그때 전두환 편에 섰을 수도 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계엄사령관의 네.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 그러면요 네. 국방부 장관은 왜 도망갔어요? 노재현. 한심한 친구죠. 예. 답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그때 바로 국방장관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국방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계엄 준비를 벌써 하면서 네. 예, 그걸 감독하면서 네. 대통령이 아니가 이상이 있으니까 정군의 대비 태세를 당연히 내리고 네. 북한의 움직임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군도 요동하지 말고 이런 것을 했으면은 네. 또 역사는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냅다 도망가서 나중에 국방부 계단에서 이제 그 했는데 그 사람 처벌 받았어요? 도망간 것 때문에? 처벌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처벌까지 안 하고 그냥 뭐 처벌 역사가 처벌한 거죠. 전두환이가 봐줬구만. 선배라고. 아니 어쨌든 그 나타나서는 네. 나타나서는 그 이거는 시의 사건이다 해가지고 네. 조사하기도록 하고 조사권을 수사권을 네. 저 보안사령관한테 주고 네. 한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면요 조금 저 가상전 얘기지만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신원식이죠. 네. 신원식은 대통령이 계엄령 하라 그러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아, 도망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난 신원식을 좀 못 믿겠어. 아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사주기 버리겠습니다. 아이, 참나.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구테타가 네. 성공하면 혁명이고 네. 실패하면 구테타인데 네. 구테타가 절대로 중진국 이상에서 네. 역사적으로 한 경우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거는 구테타가 네. 아니고 대통령이 네. 총수권자가 명령을 내려서 하는 거니까 구태했다고 볼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군이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의 네.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적 개념 없애고 뭐 해도 네.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군이 거기에 노골적으로 저 반발을 못한 거죠. 속으로는 불불 끓어도. 다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90% 이상이 예. 된다 해도 신원 씨가 도망 안 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안 가요? 예. 한번 믿어 볼까 말까. 그래도 저 신원식 저 장관도 네. 목사님께 그래도 네. 나중에는 뭐 좀 이상하게 됐지만 네.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그렇지 않나? 신원식 나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아이, 참, 정말. 자. 이제 네. 내가 볼 때 거의 네. 탄핵으로 가는 것은 확정될 것 같아요. 탄핵으로요? 네. 예. 왜 9명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탄핵을 저들이 네. 당장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 왜냐면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조국이가 대통령 3년 남은 거 인정할 수 없다고. 아니 그래야. 그러니까 조국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게 떠들었어요. 조국이는 목사님. 네. 조국이는 저놈은 곧 들어갑니다.
감방. 네, 들어가고. 그 지금 근데 목사님 민주당에 유능한 국회의원이 많아요, 목사님. 걔들이 계산을 하겠죠. 지금 그들이 그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얘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좀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돼 있어요, 실제로. 8석은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러나 실제로 자들이 저들이 힘을 사용 안 할 거라고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장로님. 예. 장로님 방이죠. 예. 방이하고 하사의 차이가 여기 있나? 아 거기죠 목사님. 하사나 방이나 뭘? 아니 보세요. 아 저 장군이나 좀 차이가 아니, 나지 뭘? 하사는 이미 사실대로 안 될지라도 예. 예상 방위를 미리 해놓는 거야. 가상으로. 아 목사님. 아 저는. 네. 목사님께서 그게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하는데 정말 저들이 탄핵을 떠들었지만 실제로 탄핵할 수 있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도리어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생각 그런 사람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요. 예. 9월달까지만 해도 탄핵될 걸 누가 알았어요? 상상도 못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명박이가 깜빵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 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예요, 목사님. 네. 우리는 그 이 만에 하나니까 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애국 우리 저 만에 하나가 아니라 5대 5. 그러니까 우리들은 네. 100% 그 탄핵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준비를 해야죠, 목사님. 철저하게. 그렇죠? 네. 또 광화문에서 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목사님.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뭐 방위라 그런지 몰라도 아. 제가 볼 때는 저들이 힘을 많이 가져 선거 전에는 네. 탄핵하자 그랬지만 네. 탄핵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네. 도리어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좀 기다리지 않겠나 좀 생각하는 게 목사님. 나한테 나하고 내기 할래요? 무슨 내기? 100만 원 내기. 나는 10월 전에 올 10월 전에 예. 탄핵 결의안 간다. 10월 전에요? 네. 그럼 내가 이제 간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럼 장관이 100만 원 줘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갔다. 네. 그럼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 10월 전에 된 게 10월 1일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 10월 1일. 맞습니다. 우리 저 네. 10월 1일을 기준해 가지고 목사님. 네. 탄핵 소추 좀 의결이 아니라 저는 발의만 해도 100만 원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요. 황교안 장관님. 예. 어느 쪽에 걸래요? 나한테 걸래요? 저기 저 장관님한테 걸래요? 아니, 10월 전에. 저는 돈이 없어서 빠지기는 빠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우리 저 그 시청자들도 하니까 네. 탄핵 요건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네. 헌법이나 법률상의 뭐 뭐라 명확한 거랬던가? 그러니까 이제 직무상 그렇죠.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무상 그 탄핵 사유가 지금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저건 아까 말 목사님 뭐 저 예측하신 대로 네. 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네. 예, 해봤자 그러니까. 그런데 해보면 이거 기획 그거라 해가지고 다 드러날 텐데. 네. 예, 저는 안, 뭐 그것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저 재임 이후에 네. 뭐 잘못한 게 없죠. 직무상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죠. 아니 근데 박근혜는 뭔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왜 사과해? 사과하면은 국민들이 그래 받아주자 이게 절단입니다. 또 저 야당 저 사람들은 네. 프레임이 자기들이 짜놓은 처방으로 들어왔다 생각하고 또 계속 그거 갖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과한 게 잘못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저 그러니까 저 새누리당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란표가 없었으면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정치권 이거 개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저는 뭐 이런 거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저 헌재입니까? 네. 마지막 거 한 게 네.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에 이런 걸 갖다가 결정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지금 목사님 깜짝 놀랐는 게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한 며칠 전에 자료 찾다 보니까 4.3 사건, 5.18,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더라? 야간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거의 그 여순발레. 아, 또 제주 4.3. 아, 이건 뭐 저 장관이 맨날 제주 4.3이 거잖아요. 거의가 다 전부 무죄됐어요. 예예. 예.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반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무죄가 되면은 그때 이것을 유죄 그한 저 판사들이 처벌을 받습니까? 저는 그런 제도를 좀 해서면 좋겠어요. 여기 그래야 저 신중을 가지. 여기 김학성 교수님 참 김국선 선생이 왜 안 나오냐 해서 국정원이 안 보내줘서 안 나옵니다. 됐죠?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내가 쭉 읽어가면서 내가 대답을 다 할 테니까. 저기 저 이동 교수님. 예. 어느 쪽에 그래? 배팅을 어느 쪽에 할? 나한테 할래요? 아, 그 전에 목사님. 김학성 교수님. 그 지난번에 왜 그거 그 저한테 주시죠? 그 뭐. 110석 제가 맞췄잖아요. 108석에서. 110석? 이번에 몇 석 할 거냐 해가지고 그 누구야 그, 아. 그 황보승이는 99석 이야기하고 아. 목사님 아마 120인가 이야기했고 나는 제가, 120. 예, 제가 110석. 내가 110석. 나도 정확하게 110석 해놨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연습했습니다. 그럼 네. 내가 돈 100만 줄게. 이따가. 아멘. 아. 그럼 그거 가지고 좀 배팅할게요. 아니 그거 장로님은 뭐, 명쾌하게 표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110석 그랬습니다. 아, 저 쫓아왔어요. 그랬어요? 예. 네. 네. 그럼 둘 다 100만 줄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어. 목사님 10월인데 지금 제가 아 근데 가면서 네. 봐. 장로님부터 그걸 네. 어떻게 알았어요? 110석 할 줄. 아니 저는 그쪽에 저 밖에 나가 있다가 네. 들어오니까 남성이 연서 안에서 다 토. 예. 끝나고 예. 남순진 노사가 장로님은요 예. 뭐 서더라고. 그래 내가 뭐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번에 국힘당 저 얼마나 되겠냐고 저 110석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최권사님이 기도해서 계시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예.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게 강서구청 그걸 예.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저는 사실상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쪽 표가 이렇게 왜 그런 분들 나가라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허수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허수 때문에. 그리고 그 110석 밖에 못 받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사님 이번에 국힘당이 공천만 잘 했으면은 저놈들이 저렇게 죽을 수는데 맞아요. 공천만 감동을 주는 거 했으면은 보수우파 200석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 딱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협조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또 부정선거 공병호 TV 보세요. 또 자꾸 헛소리 하는데 아니 그 위에다 고정으로 댓글 달아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제기하지 말고 현장 영상을 신고하면 이런 질문을 다 했잖아요. 아니 이런 현장 촬영 영상을 나한테 제보하면은 적은 거는 10억 결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기계 돌려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공원들 중에서 제보하면 100억을 준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지금 제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없는데 왜 자꾸만 지금 아니 나도 부정선거 있다는 건 나는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거 아주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돼. 증거를 좀 제시하란 말이야 지금. 증거 제시 안 하고 자꾸 헛소리 하지 마요 나한테. 그리고 공병호 TV에 대해서는 공병호 TV는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지원도 해줬고 몇 달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공병의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야 내 공개하는데 이 나라가 살 길은 목사님이 대통령 출마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달하러 왔어요. 공병호 박사님이 사모님을 통하여 나한테 전달하러 왔다고요. 전달하러. 이만큼 내가 친하고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부정투표가 있었다. 이것을 데이터를 통하여 수학 공식을 통하여 그거는 이미 수도 없이 했고 현장에 증거가 없는 것은요 채택이 안 돼. 그러니까 영상에 현장 영상을 정확히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현장에 분명한 뚜렷한 증거를 가져오면 내일 토요 집회를 우리는 4.19 집회로 가겠습니다. 4.19 집회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현장 영상을 가져오라고. 심증만 가져오면 안 돼. 심증 가져오면 안 되니까 영상을 내놓으란 말이야.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증거물을. 됐죠 이제? 다시는 아니 여기 또 있어. 공병호 TV 증거물이 있다 그랬어요. 증거물 지금 올려보세요. 여기다 올려보라고. 제가 봤어요 목사님. 없어요. 증거물이 아니고 이거는 수학적 데이터로 심증적으로 부정선거 있었다. 이건 나도 인정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증거를 가져오라고. 증거. 증거를 지금 여기 올려달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증거를 제일 먼저 한 건 찾았어요. 뭐냐. LA에서 해외 투표할 때에 한 사람이 투표를 두 번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영상. 나같이 이렇게 찾아내란 말이야. 한 사람이 두 번 투표를 했어요. 똑같은 여권을 가지고. 한번 투표하고 난 뒤에 또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번째 가서 했더니 되더라는 거야. 이것이. 이게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는 이걸 들러볼 수 없어. 왜? 해외 투표가 9만 표, 10만 표밖에 안 되거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선거에 이번에 큰 영향이 없었다 판정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같이 이렇게 찾아내란 말이에요. 사건을 분명하게 이렇게 영상을 찾아내란 말이야. 그 우리가 부정선거란 말하고 선거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말은 우리가 구별했어야 되거든요. 관리 부실은 예컨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거 부정이란 말은 정말로 공권력이 그 담당자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행위들 그게 선거 부정이죠. 단순한 이번 저게 나와 있는 그런 부실도 한 건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래 선거의 부실은요 어느 교 어느 나라나 어느 교에 다 있어 왔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자 개표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모르냐고. 대만식으로 수교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야당이 숫자가 180명인데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으려니까 정말 자꾸 하고 난리야. 수개표 하면 되는지를 누가 몰라 그걸? 현재 상황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쪽이 180석이니까. 그런 이런 상태에서는 뭐냐? 해답은요. 천만 조직해서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는 거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해도 천만 조직에는 하나도 예를 안 쓰면서 말이야. 계속 문제제기만 하고 앉았고 뭐 대만처럼 수개표하라. 누가 모르냐고 그런 걸. 정말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답답한 소리 자꾸 하고 난리야. 응? 아니 목사님 뭐 대꾸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죄인은 누구냐. 한국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자유통일당을 찍은 전 17개 광역도시별로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띄워주세요. 보세요. 결국은요 교회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세요. 자, 자유통일당 전국 득표수 22대 총선입니다. 서울이 13만 2천. 자, 1천만이 사는 서울에서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20%예요. 서울은 20%. 서울 500만입니다, 목사님. 480만인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전체 시민이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 서울 경기 서울이 말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예,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요 최소한 200만은 넘어요. 기독교인들이 200만 중에서 13만 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심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투표 참여 안 했느냐? 대형 교회가 안 한 거예요. 대형 교회가 안 했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괜히 저 시비 걸어서 성도들 뭐 좌파 애들 성도들 한 10%가 되는데 그 떨어질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요. 다 1, 2년 남았어. 괜히 1, 2년 남았는데 괜히 말이야 무슨 뭐 선거 발언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괜히 말이야 뭐 퇴직금 안 준다 뭐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경기도는 17만 8,666표입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1,200만이에요. 1,200만이죠. 네. 1,200만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여기도 경기도도 20%는 넘어요. 1200만원 20%면 약 한 250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50만 기독교인 중에 17만 표밖에 안 지는 거야. 세상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지금 인천 4만표 인천 4만표입니다. 인천은 기독교 비율이요 굉장히 세요. 높죠. 예, 약 30%에요. 30%.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30%인데 세상에 여기 저 자유통일당 찍은 게 4만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하나님이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줬다가 피해 축청이 한번 있은 후에 다시 미군이 반격해서 다시 나라를 찾아줄지도 모르죠. 강원도 19,221표입니다. 강원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강원도는 최소한 50만 표로 나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충청도. 하, 기가 막히죠. 세상에. 47,169. 여기에 충청도에 있는 큰 교회들 있죠. 장경동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대전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서대전 선교교회. 장 목사님 무슨 대전이죠. 대전 밑에. 대전. 대전이구나. 네. 충청도에 충청 남북도 합친 게 저거예요. 4만 7천밖에 안 돼요. 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나라를 연방제로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전 2만 1,538. 500. 장경농 목사님 교회 브랜치 교회 10개만 해도 2만 표 넘어요. 어? 장경농 목사님 교회는 지교회가 10개가 되잖아요. 10개. 네. 10개만 해도 2만 표 넘는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장경농 목사님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야. 장경농 목사님 교회 브랜치 교회들이 말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야. 대전은 이번에 전원이 다 민주당 됐습니다. 전원. 전원이? 네.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종. 3,593표. 세종에 거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는 1.7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가 이게 더 이게 죽일 놈들인데, 경상도 보세요. 경상북도. 자, 보세요. 78,946표입니다. 하하.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경상도는 우파 지역 아닙니까? 우파 저희는 뭐죠? 경상도 경북이죠, 목사님. 그렇죠? 경북이요, 경북. 아, 저 경북이라고 써네. 경북으로 빠가지고. 아니야, 지금 경남하고 합친 거예요. 경남하고 합친 거예요? 울산 따로 있잖아. 경남이 없어요. 대구, 울산, 부산만 있고. 저 특별시니까. 특별시니까. 대구, 울산, 부산 빼고 보면 지금 경남, 경북이 합쳐서 7만 8천. 그러니까 경북하고 경남이 합쳐서 7만 8천이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되고. 대구 38,085. 이야. 그래도 최고 높아요, 목사님. 대구가? 3.0%, 3.04%요. 우리가 2.28%니까 그래도 지금 다른 데보다는. 대구는 3% 넘었네. 예, 대구는 3% 넘었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울산. 울산 여기 굉장히 낮습니다. 1.79%입니다. 네, 울산은 이게 완전히 노동의 도시라서 민노총 도시라서 그렇다고 치고 부산도 낮아요, 목사님. 2.26%니까 우리 평균보다 낮습니다. 평균이네요. 예. 네, 평균. 그러니까 3% 낮아요. 이하 내려가는 이 도시는요. 이건 심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광주. 이건 0.69%입니다. 난 진짜 전라도일 줄 몰랐어. 어떻게 지역의 후보는 그래 민주당 찐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비례대표를 전라도는요 저 북한으로 넘겨야 돼. 할 수 없어. 넘겨버려야 돼. 그 다음에 광주하고 전라도. 전라도가 0.98%예요.
19,904표입니다. 전남북 합쳐서요. 앞으로 전라도는 서울 오지 마. 그리고 전라민국으로 따로 분리해서 독립국가 만들어줄 테니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어. 살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야. 왜?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주도 4,320인데 1.27%입니다. 제주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우리가 3% 평균보다 높은 데가 어디에 돼요? 아니 지금 3% 된 거는 대구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네. 그래도 2.28보다 2.26이니까 이거보다 높은 거는 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아니 다른 거 다 빼고 3%는 대구밖에 없다는 거지. 네,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64만 2,433. 근데 이게 단 두 석이라도 들어가려면 이게 70만 표 돼야죠. 예. 아닙니다. 무슨 80 그러니까 80만 4만 표 돼요. 목숨 보십시오. 네. 아까 제가 허수 이야기했는데. 네. 어제 가만히 이제 집에서 보니까 개혁신당이 네. 두 석입니다, 요번에. 네. 그런데 3.61% 해 가지고 102만 5,775표입니다. 100만 표입니다. 우리가 100만도 안 된다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히지. 이게 자유통일당 진성 당원하고 당원만 해도 한데 이분들도 안 찍었다는 거고 저는 정말 참 조국 혁신당이 12석 받았습니다. 참. 그런데 687만 4,268표입니다. 24.25%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만 참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특히 우리 자유통일당 또 광화문 세력이 제대로 순종만 하고 했으면은 12석 들어가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고 본 건데. 맞아. 700만 표거든요. 맞아요. 700만 표. 네. 그런데 64만 표라는 게 참 너무 이제까지 참 뭘 했는지 특히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한 것 어디 가든지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네. 우리 광화문 세력으로 우리 또 목사님 밑에서 애국운동 하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하려는 분들은 정말 확실한 걸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까지 나온 사람들이 투표는 왜 국민의힘 정당을 찍었을까? 정당 투표를. 이동욱 교수님, 예. 이유를 설명해봐요. 광화문에까지 나온 사람들이 왜 투표는 자유통일당을 안 찍고.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지금 일주일 전부터 걱정했던 게 뭐냐면 쟤들이 개헌선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하고 저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주사파하고 싸워서 표를 얻을 생각 안 하고 우리 그 갖고 있는 그 광화문 애국세력폭만 구걸하는 거지 같은 놈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쟤들이 200석 가져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걔들 또 얘기 나왔잖아요. 그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자유통일당이나 애국 세력 주지 말고요. 우리 주세요라고 구걸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또 광화문 애국 세력 중에 상당수 일부는 제가 보기에 한 30만 이상 빠져나갔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최소한 5% 가는 겁니다. 근데 맞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120만 정도가 우리 지지평이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쟤들이 지금 당장 그 뭐 개헌선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야지 하면서 저쪽에 가져간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제구 걱정했던 게 그래서 이 쟤들이 그 개헌선 저지 호소가 어디로 먹힐까 빠져나갈까 걱정했는데 결국은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증거냐면 부산의 목사님 이번에 왜 다 그 벨트가 다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낙동강 벨트가. 맞아. 근데 막판에 부산이 다 지켜졌다고요. 한석을 찾았어. 오히려. 한석을 찾았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막판에 이 결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하고 저 새끼들은 우리 광화문을 완전히 벌레처럼 여기다가 때리면 우리 표 구걸해 가는 거예요. 맞아. 아니 김학성 교수. 예. 왜 기독교인들이
에? 강화문까지 나왔던 놈들이 왜 자유통일당을 안 찍고 왜 국민의힘 정당을 왜 찍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목사님. 그 이제 자통당에 자유통일당을 찍었을 경우에 혹여 사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아니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게 여론조사에서 6% 찍은 게 저희가 만든 조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리얼미터. 리얼미터.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 있는 리얼미터가 한 것이 6%고 네. 그것도 3.7, 4.3, 뭐 5 하다가 6으로 끝났단 말이죠. 여기 도표 나오죠. 저기 나오죠, 목사님. 그렇지. 그러니까 봐. 우리가 저렇게 전 언론사에 다 나왔어요. SBS 조사에도 나왔고요. 그럼요. 다 나왔어요. 또 저거는 리얼미터가 여러 기관이 아니라 한 기관이 계속적으로 조사한 게 가장 신뢰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추세를 보이니까. 그러면 저 추세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상승세로 봐야지 저기서 하락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영상을 만들고 글을 써서 주변에 돌릴 때에도 이미 우리는 6%가 달성됐으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는 사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좀 전에 이동호 장로가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뭐 개헌 저지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저 지지표의 3, 4%가 빠져서 간 것으로 30%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전 그래서 자 저거를 저는 이제 아직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탁한 모든 사람 몇백 명들에게 제가 고맙다 죄송하는 편지를 오늘 붙이려고 그래요 제가요. 문장을 써서 왜냐면 고맙다는 얘기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고마워요. 고마긴 조져야지. 아니 우리 제가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호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한테는 아니 확대 안 했던 저기 또, 그러니까 또 목사님, 나온다 저기 그 과거에 민주노동당도 이 쟤들이 여론조사에만 5% 잡히다가 선거만 까면 1%, 2%였거든요. 그러니까 걔들도 미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다 딸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좀 더 발전하면서 민노총하고 조직이 확고히 잡으면서 민주노동당도 자기 표를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결국은 조직을 어떻게 정교하게 이들을 훈련시키고 잘 짜느냐, 이들이 각성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만 겪었던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설명을 그렇게 해도 또 공병호 대에게 또 나오고 앉았어. 아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십시오. 아 공병호 나오는 다시 말할 게 들어봐요. 수학적 통계 이걸 가지고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 현장 영상을 가져오라. 영상을 가져오고 우리는 지금 자유일보가 위탁을 해서 리얼미터한테 의뢰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해 보세요. 자,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5% 6%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4.19로 가는 겁니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통계 수치를 가지고 뭐 부정선거 있었다 없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날고 기어. 내가 지금도 말하는 거 보세요. 어? 내가 지금도 말하는 걸 보시라고. 지금 자유일보가 지금 리얼미터 똑같은 회사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선거 누가 찍었습니까? 요거 딱. 어느 당을 찍었습니까? 비례대표. 그래서 이것이 5% 6% 나온다면 이거는 4.19로 국가를 엎어버려야 돼요. 이건 나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 보니까 3%를 돌파한 사람은 대구 하나밖에, 대구시내. 네. 대구시내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래도 내가 이제 여러분의 희망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64만 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럼요. 대단합니다. 자, 64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군대로 말하면 공수부대란 말이야. 안 넘어간 거야. 국민의힘 정당에 안 넘어간 사람들이 64만이야. 네. 64만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절대 적은 세력이 아닙니다. 목사님, 정의당이 60만입니다, 목사님. 정의당이? 예, 그럼요. 정의당보다 우리가 지금 4만이 많습니다, 목사님. 정의당하고 뭘 비교해요? 아니, 그래도 그동안 정의당은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6석이 있어요, 목사님. 6석까지 갔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번에가 6석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20, 지난번에 20대가. 정의당이 그 뭡니까? 그 10석 가까이 갔었잖아요. 자. 내일 내일 광고 한번 띄워 주세요. 내일 광화문 집회 1시까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조중동에 전체 나간 광고 문장입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64만 2,333명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출발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오후 1시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동아면세로 총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64만 명은 내일 내가 딱 머리 숫자를 세워도 다 나와야 돼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64만 명이 찍었는데도 세상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게 생겼으니 이걸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4만 명은 다 나오란 말이야. 다. 전체를 다 나오란 말이야.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다 나오란 말이야. 몰수히. 에? 몰수히 다 나오고 내일 64명 나오는 사람들을 재등록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서명한 건 다 무효고 내일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새로 등록을 받겠습니다. 남발을 매겨서 1번, 2번, 3번 해서 64만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광화문 천만 조직 집회에 총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일 광고, 내일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니까 일단은 64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다 모이기만 해도 여기에서 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뭐냐? 자, 이제 이재명 조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선거화했던 주제는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대기업 해체. 이게 사실은 선거 주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목사님, 네. 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이재명의 궁극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은 말씀하신 그대로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니, 예, 예. 김일성 3부자를 폄훼하면 안 된다. 아, 물론 했었죠. 예, 이건 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국가보안법 위반 위반으로 우리가 봐야죠, 목사님. 그러면 내일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을. 뭔 딸 국가 반란죄를 친 사람을 체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수사를 해서 네. 체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사를 해야 되겠지, 목사님. 우리가 아니 수사하기 전에 현행범은 체포해놓고 수사를 해도 돼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쳐도 된다고. 지금 목사님 국가 반란죄니까. 아, 지금 목사님 우리 상황에서 그 말을 했다고. 지금 체포가 됩니까, 목사님? 아니, 64만이 모이면 왜 못해? 64만이 쳐들어가서 체포해버려야지. 바로. 64만이, 예, 그런데 저 인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몇 명인데, 목사님? 아니. 1,500만이 넘잖아요, 이번에도. 1,500만은 필요 없고, 우리는 예. 64만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순교까지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64만이. 그 다음에 조국이 있잖아요. 네. 2심에까지 확정진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근데 조국이가 좌파 유튜버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당선돼도 갈 곳은 서울구치소라고. 당연하죠. 아니, 이거는 아니, 황교안 장관님. 조국이가 좌파 유튜버에 나가서 자기는 당선돼도 한 달 후에 서울구치소로 갈 거라고. 이런 사람이 출마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네.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네. 뭐 양심이 있다면은 네. 자숙할 시기에 예? 정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우리 저 윤석열 정부에서 왜 저 빨리빨리 수사하고 네. 우리 사법부에서 빨리빨리 저 재판 진행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결같이 어느 뭐 처부 관련 없이 이 허리멍덩한 겁니다. 예. 기준대로 법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니까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정말 우리가 천만 성도들이 천만 가입자들이 예. 지금 제대로만 했으면은 저희들 이번에 18석 들어갔습니다. 18석. 국민의 미래가 천만 39만 5천여 명 했는데 36% 했는데 18석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맞아. 그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주인공 인생을 사는 사람, 들러리 인생을 사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그런데 순종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까요? 저는 못 누린다고 봅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입니다. 교회 안 가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는 참 우리 여기에 광화문 세력에 참여하신 애국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지난 강서구청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났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아 저 국민의힘 우리가 이번에 한 12석 들어가면은 국민의힘 우리는 국민의힘하고 협조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키고 보수 우파 지키는데 왜 사표가 되지도 않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은 아까 영적으로 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의심 그대로 사는 분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허수 없어야 됩니다. 예. 참 진짜 이제 우리 64만 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64만 명은 정말 딴 생각 없이 한 분 한 분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는 분들 이제 확산시켜야 되는 거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참 건방지기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맞아. 범죄할 때 징계하시는 겁니다. 맞아. 예? 저는 뭐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애국운동하지 않 애국심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얼마나 위험을 빠뜨립니까 우리 스스로를 예, 연방제 돼가지고 가면은 북한처럼 되는데 아 정말 이번이 정말 절호의 교회자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 예, 그것도 소수의 좌파 또는 어떤 지역 분들한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를 보시고 우리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하는 이런 분들 눈치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되게 장로들이 제대로 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 교수님. 예. 조국이하고 이재명은 여기 선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목사님. 그건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법에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1심 2심 받고 대법만 나왔는데 네. 그거 투표권 제한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네. 법을 저는 생각이 뭔가면 기소되면요. 그러니까. 직위 해자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직위 해제 시키게 되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뭐 개판 쳐가지고 뭐
재판을 7개 혐의에 7개 사건에 재판을 받는 놈이 이제 근데 나와 가지고 뻔뻔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되면 누가 그러면 법에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유전 무죄, 그러니까 무전 유죄가 그러니까 무전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서 이건 교육적으로도 아니 대장동 꼬마에다 숱한 의혹 있는 자가 나서서 지금 연정권을 심판하자 그러는데 합법적으로 한 대통령을 그걸 지금 뻔히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교회가 한 말을 해야 돼요. 교회 대형교회 지도자들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영혼이 죽은 거지. 아니 저 뻔뻔스러운 이재명이 대장동 그 범죄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내가 볼 때 심판이라고 봅니다. 이번 건은. 황장군님. 네. 우리나라의 헌법에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다 없다? 민병대. 없죠. 왜 없어요? 이건 헌법학자들. 아니 목사님 헌법 민병대 그, 헌법에 근거 없어요, 목사님. 근거 없어? 그 네. 미국의 수정헌법에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있고. 헌법에 없는 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뭐냐면요, 헌법도 해병대가 네. 해병대가 저기 저 컨테이너 한 개 놓고 네. 동네 지키기 같다고 네. 하는 거 그거 허용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민병대. 아니 뭐가 달라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민병대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네. 총을 소지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아니, 총 지킬 말고, 수 있다. 총 말고 방맹이만. 방맹이. 민방위처럼 옛날에. 어? 아니 그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네. 네? 그러나 네. 지금 예컨대 그런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네. 대한민국 개조가 안 되고요. 예. 네. 아이 참. 민방위 그 목사님 몸도에 두고선 대한민국 개정을 아니 또 하사하고 또 방해하고 또 차이가 날라 그러는데 아니 비슷하다니까 목사님. 아, 목사님 네. 정말 참 우리 광화문 세력 다들 그럴 겁니다. 네. 참 뭐 목사님 쳐다볼 낯이 없죠. 저희들 포함해서 목사님 얼마나 절박하게 그렇게 1년을 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 편하게 여기시고 저는 뭐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 아니십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아니 64만 그러니까. 명을 예, 예. 민병대로 조직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해 아이고 봐요. 목사님 64만 명 전부 70 이상에다가 예. 어?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데 민병대가 되면 뭐합니까? 예. 아니 다 방맹이 한 개씩 차고 총은 갖지 말고 그리고 장관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야지 광화문에서 제시훈련부터. 아 그래서 네. 저희들도 네. 정말 이번에 저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네. 그래도 우리 광화문 세력 중에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 젊은이들이 자꾸 우리 자유통일당 우리 또 저 애국운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아,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저 이제 4년 남았지 않습니까? 4년. 4년이 뭐예요? 세 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나라가 아니, 없어진 목사님, 기간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훨씬 빠르게 또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 안 해요, 이 새끼들이. 저기 저 장로님. 네. 저 내일까지 예. 법 해석을 정확히 한번 해봐요. 민병대를 총을 갖지 않는 민병대는 조직할 수 있다. 아니 해병대가 하고 있잖아요. 동네에 콘테이너 놓고 동네별로 지키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적용해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해서 전부 방맹이 한 개 차고 옆에 그 다음에 이제 탄띠 한 개 딱 차고 우리가 저 매주 토요일마다 제식훈련 하겠다는 거지. 60만 명이. 어디서요, 목사님? 아니, 광화문 광장 전체 돌아다니면서 제식훈련을. 이래야 쟤들 좌파 애들이 겁을 먹지. 어? 제가 볼 때 목사님 지금 네. 너무나 이제 그동안에 과로하셔가지고 목사님. 아니 근데 아니고, 아이 참나 심각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제가 그 한 청년하고 그 전대회 할 때 그 각
그 부대로 실제로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남대는 5월대 그다음에 그 녹두대 해가지고 그거는 불법이잖아. 예, 예. 이, 그 실제로 그 뭐야 20대 팔팔한 애들을 예. 한 대학마다 한 200명씩 꾸려가지고 쇠파이프로 무장해서 실제로 연세대 그때 보면 연세대 불탈 때요. 그때 보면 전남대 5월대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그 저기 녹두대 애들이 나와가지고 걔들은 그 이게 마스크도 안 써요. 경찰을 향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가니까 경찰이 뚜둑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왜냐하면 걔들은 근데 사실은 1년 전부터 뽑아가지고 저희가 산속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집회 중에 그 경찰이 들어오면 앞에서 걔들이 오히려 경찰을 치고 나가서 본대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 무력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게릴라 활동을 본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은 목사님 이 말씀을 그 우리도 이 목사님 비누를 하는 얘기 아닌데 공산당은 항상 무력 투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총을 어떻게 획득하고 도시 폭동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석기 할 때도 그 무력 투쟁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폭파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걸 그냥 장난기로 여기지 말고 실제로 그런 결사의 각오로 아니 장난기가 아니고 해병대가 동네별로 컨테이너를 놓고 자기 동네는 자기가 지키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게, 하고 있잖아. 그건 이제 무기를 든 거랑 그냥 아니 우리도 무기는 안 든다니까. 순찰이랑 좀 다른 겁니다. 무기 말고 우리는 방맥만 차고 옆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해? 예, 그러니까 무기 안 들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 하면 되죠. 뭐 가스총이나 이런 거. 아니, 가스총도 필요 없어. 그냥 재식훈련만 하면 돼. 64만 명이.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목숨을 걸거든요. 왜 이게 급하냐면 세 달 안에 광화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세 달 안에. 아니 내 말을 자꾸 만약에 이제 적들하고 부딪힐 때 앞장서서 우리 시위대를 방어하는 훈련 부대가 필요합니다. 아니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자고요. 자 탄핵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헌법재판소 넘어가죠. 그것만 가지고 탄핵이 돼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성향 중에서요 우리가 한 명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네. 더 많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기각 되겠죠. 네. 이걸 위해서 바깥에서 압력을 넣으려고. 넣겠죠. 예. 예 민노총 다 나오죠. 예. 정교조 다 나오지.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다 나와서 촛불 시위하면서 외쳐댄단 말이야. 계속 외쳐댄단 말이야. 예. 어 죽인다 이 새끼들 니들 재판 똑바로 해. 죽인다 하면 박근혜식으로 하면은. 인간들이요 겁먹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광화문에서 목소 애국세력들이 목숨 걸고 대응되는 네. 그리고 또 투쟁 집회를 또 해야죠 목사님. 아니 그래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시 훈련부터 먼저 해놔야 된다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64만 명이. 근데 지금 제시 훈련에서 네. 다 나이 연령이 높은데 목사님 그게 아니요. 근데 정신적인 연령이 따로 있어요. 육체적인 연령이 따로 있다고. 지금 강문에 나오신 분들이 연료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정신은요. 이팔청춘이야 그냥. 그렇죠. 네, 그 정신으로 네. 목사님 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예,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표로 해야지. 이번에 이기지 못한 것을 표로 역전을 시켜서 이겨야 됩니다. 아니 표를 하기는 너무 늦어요. 이미 4년 있어야 표를 하는데 지금 세 달 안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5.18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말이야. 아니 목사님. 미리 제시훈련을 해야지요. 미리 사전에. 내전을 무슨 제시훈련으로 가겠습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이 이 충정을 안다면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 정부가 내전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요 지지 세력 우리가 강원에서 해줘야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도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대통령 사표 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힘을 주기 위해서 내일 64만 명은 강원에 64만 명 찍은 사람들은 다 뛰어나오도록 나는 강원의 총사령관이야 명령이요 다 뛰어나와서 내일 예비 제식훈련을 우리 황장군님을 모시고 호각을 불어가면서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경복궁까지 한 바퀴 돌면서 제식훈련을 그리고 군가 불러가면서
아니 해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김정은을 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왜 이번 총선은요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 완전 지배한 거야. 북한이 아니 왜 내 말을 안 믿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북한이 완전히 지배했다니까. 완전히 이 지배한 결과가 192석이 나온 거야. 북한의 지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김경재 총재가 김대중 특사로 북한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저 총재님 다음에는 김대중을 이어서 대통령 하세요. 우리가 천만 표를 도와줄 테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김경재 총재님한테. 그때부터 벌써 김대중 때부터 우리가 천만 표를 밀어줄 테니 다음에 대통령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장악했다니까. 장악.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 명이 있잖아요. 5만 명. 간첩 투표 다시 한번 띄워봐요. 이것이 192석을 만든 거야. 간첩 투표 띄워주라고요. 제발 국민 여러분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창원 간첩의 조직망 하나만 잡은 거야. 창원 간첩. 지금 민노총 수사 들어갔어요. 정교조 간첩 수사 제주도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창원 간첩 하나만 조직도를 딱 조사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야. 이것이 192석을 만든 거야. 이것이 동네 동네 세포 속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는 말이야 일반적인 선거로 대응을 했는데 얘들은요 이념으로. 저게 지금 네. 그 이번에 민주당의 네. 사실상 개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개딸 머리 상층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명령하면 이번에는 사실은 이상한 공천을 해도 다 당선시켰잖아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민주당 경선도 다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냐면 이번에 박선언이가 당선됐죠. 당선됐죠. 박선에 대한 정체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때 같은 편에 있었으니까. 박선언니는 이제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주사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행적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노무현 때 갑자기 이 친구가 안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예, 안보 행정실로 들어갔다 바로 비서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김승규 장로님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1심에 간첩단이 있어서 네. 간첩단 수사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핵심 비서관이 그 청와대 자료를 1심에 간첩을 넘기는 겁니다. A4 용지를 평양으로 82만 장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니까 차량으로 한 트럭 반 분량입니다. 한 트럭 반량. 예, 예. USB로 넘겼단 USB 말이야. 이것을 1일로 넘긴 겁니다. 이걸 감지하고 1일로. 박선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수사를 하려면 김승규 장로님 국정원장을 제명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수사하려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나오면서 잘렸거든요. 잘렸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디 들어갔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확실하지만 국정원장에 국정원의 바로 기술실장 그 기획조정실장이라 가지고 예산 인사. 사실은 국정원장도 국정원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게 저 칸막이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이쪽 방에서 하는 일을 저쪽 방에서 서로 모르죠. 모르게 하는 이게 국정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원장이 와도 밑에서 하는 일을 100% 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국정조정실장 기조실장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다 알아요 몰라요. 왜냐하면 인사하고 예산하고 그렇지. 이게 다 해야 기 때문에 예. 국정원 전체 업무가 다 이 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이번에 저 국회의원 당선됐단 말이야. 그렇죠. 당연히 정보분과위원으로 들어가겠지. 예?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다루는 아마 안보 쪽에 들어가면 예. 왜냐면 국정원 그럼 지금부터 국정원은 나는 마비된다고 생각해. 왜?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정중동 한단 말이야. 다시 깜빵 갈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국정원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국정원에 지금 만약에 기밀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정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보위원회에서.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이 곧바로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국정감사할 때 가을에 국정감사할 때는 국회의원이 직접 국정원 내지는 무슨 부처에 직접 방문해서 모든
그 기밀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권이 있는데 요구권이 국정원 같은 경우 공개할 게 있고 예. 공을 안 할 게 예, 예, 있고 예, 예. 그래도 본인은 다 봤잖아요. 봤죠. 이러니까 나는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야 광화문에. 그럼 박선원 같은 사람이 한두 명 아니잖아요. 그럼요. 심지어 이번에 국민의힘 정당의 비례대표 저 들어간 사람 있죠. 좌파 많죠. 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걔들 비례대표를 제 명단을 하도 한심스러워서 쳐다를 안 봤거든요. 아니 한동훈이가 저 공천해서 찍어놓은 사람 거기는 좌파가 많아요. 목사님 이번에 경상북도에 공천 받은 사람 중에도요. 어. 그 뭐야 그 문재인 탄핵 문재인 그 뭐야 그 지지하고 우리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나라가. 근데도 내가 무슨 뻥치는 줄 알고 국민임 가지고는 대한민국 못 지킵니다. 못 지키지. 예, 이번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네. 저들은 투쟁하는 의지도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좌파가 공격하면 그냥 꼬랑지 내리고 오히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을 비반하고 우리 애국 세력한테 등에 칼 꽂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은 위기가 오치면 저부터 도망가 걸음만 날사로 도망갈 겁니다. 황정우님 네. 국민의힘 정당 가지고 나라 지킬 수 있다 없다. 아, 뭐. 저는 뭐 벌써부터 70년 동안 우리가 네, 네. 다 뭐 네.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네. 예, 한 번도 우리 저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당은 저 국힘당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정말 정당을 만들라 그랬는데 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나 아 이제 좀 더 방법도 다르게 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명은 왜 하는 겁니까? 장로님. 우리가 기존의 체제나 질서를 가지고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거나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 가지고는 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 없으면 결국은 혁명으로 맞짱 뜰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광화문이 네.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아, 그래요? 그렇죠. 다만 그 혁명의 수단이 난 나 혼자만 아니죠, 목사님. 그래.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 지식인 그룹도 저들이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저 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 주변에서도 뭐 많은 표현을 안 해도 하더라도 저한테 그 이 8번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엔 8번을 한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예. 시간 관계에서 마치겠는데 한동훈이가 어제 퇴임사를 하면서 예. 자기는 정치권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 마음이죠, 목사님. 그거. 지 마음이요? 아니 예컨대 지가 예컨대 잘못했는데 예, 다시 뭐 저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좀 자기 저 개인 뜻이죠, 목사님 그거야. 아니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안 봐? 아니 제 말은 뭔가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근데 뭐 이번에 선거를 다 망쳐놓고서 자숙하는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자기는 그래도 뭐 계속 하겠다 그런 말을 내뱉고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아니 지금 황장군님. 한동훈이가 뉘앙스가 자기는 정치권을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에? 그러니까 이게 책임질 줄 모르는 것은 네. 기본부터 안 돼 있는 겁니다. 군대가 유지되는 것은 신상 철저한 신상필벌이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은 진급을 시켜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잘못하면은 총알같이 뭐 징계를 하고 또 파면을 시키고 또 전역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뭐냐면은 어떤 직책을 저 받으면은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그래서 군에는 참모들한테는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성공해도 우리 육사 때부터 배운 게 공은 부하에게 부하들 때문에 있거나 그다음에 과는 내가 책임은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거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예? 예. 비대위원장 사퇴 한동훈 정치 계속한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누가 약속했어? 다 망쳐놓고 말이야 나라를 말이야.
누가 널 보고 정치 계속하라 그랬어? 이동욱 교수님. 예.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가장 약점이 자기가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쳤는지에 대한 전혀 반성이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게 한동훈이 쟤 또 남아가지고 계속 안 물러나고 그 뭐야 그 분탕질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한교안하고 똑같아. 네, 그나마 뭐 사퇴는 한 건 다행이지만 지금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 힘없는 세력한테 나 안 물러나니까 내 말 듣고 그 분파 활동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이걸 지나치게 좀 추측하면 뭐냐 당 대표 선거 나오겠다 이 소리야 이게. 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적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쨌든 지금 계속 한동훈이 대통령 적대했잖아요. 적대가 아니라 탄핵하려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동을 지는 계속 하겠다는 신호고. 내 주변에 내가 공천한 사람들, 내를 따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난 그래서 정치 계속한다는 말을 지금 사실 깔끔하게. 아니, 이 정치 계속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딱 하나야. 저기, 저 당대표 하겠다 이 말이야. 당대표 하면 돼요? 아니, 안 되죠, 목사님.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저 얘기는 제 생각에는 당대표를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근데 정치판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눈치가 약하시네. 그 이번에 그럼 당대표를 나온다고요? 그 말이야 이게 그 말. 참 난 정말 역시 그 헌법학 교수만 해야지 이게 도대체 해석을 못하시네. 함장군님 네. 당대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저 말은 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렇게 그 책임을 주면은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외국에 나가서 한 1년 뭐 연수를 받든지 공부한다고 하고 나가는 게 아니 안 간대요 외국에.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당연한 수순인데 네. 정치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네. 욕심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을 네. 알기를 개 돼지처럼 아는 거야. 어? 어떻게 국민을 알기에 이따위 말을 하냐 말이야. 아니 지금 저 조국이가 내일 모레 곧 저 구속돼야 되는데 네. 창당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데 저 정도면 좀 점잖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조국이 닮아가네. 조국이 닮아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국민들이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 플라톤 말대로 네. 예?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을 뽑아줘 놓으면은 투표 잘못하면은 자기보다 더 저열한 인간, 열등한 인간한테 지배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뽑아줘 놓으면 조국이 지배를 받든지 이재명이 지배를 받든지 하는 거죠. 지금요 여기에 눈치 빠른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 당 대표 찍고 대통령 하려고 그런다. 이정 목사님 제가요 네. 오늘 저한테 비판 글이 많이 있는데 네. 하나만 목사님을 저거 내 얘기 하시자고요. 그렇지. 정치 계속한다는 말이 이번에 당 대표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하시죠 좀 목사님 저하고. 100만 원 하죠. 네? 아 천만 원 천만 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아 천만 원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천만 뭐냐면은 돈 없어. 네? 100만 원만 해.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당대표 나온다기보다도 못 나오게 지금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으시거든요, 목사님. 아니, 나온다니까 참. 아니, 목사님 나오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참, 난. 제가 볼 때는 두고 보내니까 얘는 이미 마약을 먹었어. 마약 먹었죠. 한동훈이가 무슨 아무리 머저리 같은 놈이라 하더라도. 전국에 다녀보니까 막 와와 하니까. 아, 이번에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번 당대표는 전 안 나온다, 전 겁니다, 목사님. 100만 원 걸어. 제가 아무리 돌대가리를 하더라도. 네. 지금 예, 근데 참회의 눈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요, 이번 당대표 나오겠어요, 목사님? 이게 선거가요. 예. 7월 달이요. 그 7월 달에 목사님. 7월 달 동안에요. 별소를 또 다 해요. 안 되니까요. 저는 정치인들은요. 사람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 말은 저 인간이 잘못을 제대로 속죄하지 못하고 반성이 약하다는 측면은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야지 이번 7월에 당대표에는 저는 안 나와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이 예, 예. 법무부 장관도 했죠. 예, 예. 당대표도 했죠. 예? 당대표, 이 사람의 목표는요, 예. 대통령이야. 아, 그렇죠, 목사님. 대통령 하려고 중간 과정이 필요해. 일단 당권 장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아, 물론 맞죠. 예. 지방자치 선거는 예, 예. 공천권을 또 이 사람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으로 가는 거야. 아, 참. 지금은요. 지방자치 선거를 먼저 갖지 않아요. 3년 후에 다
다시 대선을 하고 이어서 자치단체 장으로 선거합니다, 목사님. 아니지, 지방자치 선거가 2년인데 지금. 아, 대통령하고 같이 했어요, 목사님. 같은 해에. 아니, 대통령 그 다음이고 1년 후고. 아, 4년이니까요. 그렇지. 아, 예, 예, 예. 아이, 참나. 예. 아, 참 정말. 한동훈 속에 내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다니까. 이번에 당대표 거머 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선거 있죠. 군수, 시의원 모든 공천권을 이 사람이 가질라 그래. 가져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거기서 다시 대박 나면 그렇죠. 대통령 바로 선거, 대통령이야. 예. 1년 후에 대통령이니까. 내가요 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이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정말 내가 이번 있지. 당대표가 7월에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당대표는 아니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7월에 하면 7월 6월 이후에 하면 그 공천권을 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져요. 2년이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그러면 영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온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7월 달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동우 장로님 예. 7월 달에 예. 그럼 이제 한동훈이가 저희 당대표 나온다고요? 아니 10월까지 미룰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은 이제 만약에 지금 어쨌든 이제 7월 달이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그건 뭐냐면 지금 당대표는 이번에 7월 달에 뽑힌 당대표는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 자 보세요. 그렇겠죠, 6월 1일부터 국회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상임위 구상하는데 최소한요 두 달 걸려요. 그러면 6월부터 7월, 8월이 되죠. 그 다음에 8월 되면 8월부터 당 대표 선거의 말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당 대표는요, 10월, 9월 가야 진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 역시 한동훈이가 최고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또 언론이 또 조중동이 또 부채질 한다니까 이래서 정치가들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가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가문의 천만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4만 절대 적지 않습니다. 내일 64만 명은 다 뛰어나오세요. 가문으로. 이 뛰어나오는 거 하나만 해도 일단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오줌을 쌀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시시한 국내 사람들하고 신경전 안 버려. 내 촉각은 다 안테나가 하늘소 있죠. 하늘소 시골에 하늘소 있죠. 그게 예? 주파수가 나와. 나는 김정은을 늘 만지고 있어. 김정은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냐. 그러니까 김정은한테요 딱 사인을 주기 위해서도 내일 64만 명이 다 뛰어나와야 돼요. 광화문으로. 아셨죠? 자 지금 여기에 7100 7명인데 이것도 문제야. 나는 오늘 나올 때 64만 명이 들어올 줄 알았어. 여기 시청자가 64만 명이 분해가지고 어? 아니 또 정신 못 차려. 그러면 들어온 사람끼리 투표 한번 해봐요. 내일 강화문으로 무조건 다 나온다. 1번 안 나가 바빠서. 2번 빨리 해봐요. 투표 한번 해봐. 빨리 해봐. 시작. 그렇지. 야 이제 다 나온다네. 이러면 나, 아 2번도 가끔 있어요. 아 2번 저 2번은 왜 못 나오는 거야? 2번 설명 좀 해봐봐. 2번 왜 못 나와? 2번은 그 고춧가루 끼로 들어온 사람 같은데. 맞아. 예. 우리 채널에 가끔 저렇게 회방하러 온 사람도 있거든요. 1% 1%는 간첩들이 있어. 다 항상 1%는 간첩이야. 뒤에 쓸데없는 또 댓글 찍 깔려놓고 나가고 똥 싸고 나간 놈들이 있어. 표현이 재밌네. 어. 자, 1번 맞아.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 저녁 가면 거의 몇십만 명이 시청을 할 겁니다. 몇십만 명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64만 명은 다 뛰어나오도록 여러분이 연락하세요. 모든 조직을 통하여 가문으로 무조건 64만 명 다 나와라. 다 전달해요. 다 전달하고 자, 자유마을 대표 3,518개 빨리빨리 전달해서 내일 가문 광장으로 다 나오도록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다시 대절하시고 아니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지 말라니까요. 3개월 안에 가문에서 내전이 일어난다고
내가 와인버거 장관 영상을 만들어서 수도 없이 틀어드리고 가문서 틀어드리고 방송에도 틀어드리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려요. 그게 귀에 안 들리냐고. 바로요. 이제 드디어 현실로 왔잖아요. 현실로. 어? 현실로 왔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탄핵하겠다고. 이재명이가. 또 누가? 조국이가. 또 누가? 야, 이준석이가 단석이 됐어요. 이준석이가. 이준석은요. 100% 탄핵파에 동조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선 소감부터 윤석열 대통령 걸고는 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 맞냐? 그런 말까지 떠드는 놈이에요. 이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 이준석까지도 대통령 3년 임기 다 할 수 없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그 나라 끝났어. 끝났어. 그러니까 가문에 64만 명 다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다 나와서 그 다음에 한 주일에 10배씩 확대해야 돼요. 10배씩. 64만 명 10배면은 640만 명.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 주일 더 확대하면 6,400만 명. 이래서 혁명으로 맞짱 떠야지. 이제는 부분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라니까. 그리고 내 말대로 안 된 거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말한 대로 안 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요? 응? 뭐라 그랬냐고. 자,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하고 박근혜처럼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뚝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강화문과 윤석열 대통령만 딱 합치면 언제든지 아직도 자유통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한마디 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제, 그제와 어제 사이에 제가 선거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마디로 제 일생 일대의 치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아먹는 패배였기 때문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고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어요. 첫째,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동훈의 개인기에만 의존했던 것이고 철학과 이념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기회주의자와 출세주의자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컨대 뭐 공천 취소다 뭐다 등등 정말로 이 한동훈이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그야말로 그 미친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나라를 망쳐놓고서 당대표를 한다고 그럽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목사님께 제가 100만 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두 개 걸었는데 10월 1일자로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면 제가 100만 원 바로 드리고. 그건 이미 내 거야.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해도 제가 100만 원 바로 드립니다. 그것도 예. 내 거야. 예, 예. 내 거야. 확실히. 제가, 네. 한동훈이가 지금의 나라를 망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당대표 운운하고 한다. 정말 저,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놈으로 욕을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좋은 의미로 한번 두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이런 제가 그 뭐 기도가 부족하지만 좀 느껴진 게 뭔가면 자통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뭔가면 끝났어. 우리가 1등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한석 두석만이라도 국회에 입성을 시킨다면 우리가 김중근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의 유운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거고 전 목사님이 25년 넘게 광화문에서 흘리신 눈물을 닦아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00만 좀 넘은 그 이준석 당은
두 명이나 입성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자통당에 아간과 같은 이 사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성을 패배를 했거든요. 분명히. 아간 때문에 패배했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경우에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아니라 그 여론조사에서 3.7에서 6%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석의 사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게 기타 정당에 우리가 해당됐단 말이죠. 기타 정당에. 그렇다면 이 좋은 추세에 77만에서 51만 됐고 그럼 이번에는 분명히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4만, 65만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애국 세력들 중에서 정말 다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셨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은 없는지도 우리가 이번에 돌아봐야만 냉정하게 돌아봐야만 내일을 우리가 약속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컨대 정말로 이 일을 놓고 근본적으로 회개를 다시 해야 될 것이고 주변에 함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잘못했고 한동훈이가 거기에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런 지적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 정말 내년 우리 4년 후 3년 후에는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그 꿈에도 소원인 한 명 두 명의 입성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간의 전술과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되었는지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또 잘한 것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곤면하면서 했을 때라야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굳게 설 수 있다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 일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자유통일당이 국민 앞에 바로 서는데 일조를 다할 것을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황정우님. 네. 우리나라 군대 전체가 국군이 몇 명이 됩니까? 60만 조금 덜 됩니다. 그러면 60만 하고 네. 이번에 찍은 64만 하고 네. 어느 게 더 강할까? 군이 강하죠. 에이 참나 저 편들어 주신다고 또. 아니. 그럼 다른 건 놔두고 정신력은 네. 어느 게 더 강할까? 우리 64만 명은 네. 뭐 확실하게 네. 충성파니까 네. 군에도 또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만이 낫죠. 정신력으로. 그러면 64만이 예. 하나로 뭉치면 예. 자유통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자유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 예. 그 말씀 해 주세요. 아, 저는 정말 뭐 우리 목사님도 너무 힘드셨지만은 어제 그 또 감사예배 국민일보 강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 또 김윤곤 목사님 묘소를 찾아가서 네. 우리 목사님이 또 보고도 드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 예, 저는 안 그럽니다. 솔직히 뭐 우선 실망해서 다운됐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짜장면 사드릴게 됐어.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사기서에 나오는 기도원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맞아요. 예. 그 300용사가 뽑힌 이유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순종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거나 3만 2천 명 중에서 나머지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순종한 기도원 300용사에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지만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64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번에는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옳은가 이것도 스스로 검토도 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목사님이 이제 아마 더 변화시키고 통합시키는데 더 힘을 써주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절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원 300용사가 되면은 하나님은 훨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동 교수님. 예, 저는 이번에 찍은 64만 같은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정당에도 없어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뭐 그러니까 기득권 가지고 하는 거지 조직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당협위원장 해서 압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선 그 사과드릴 것은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막판에 빠져나가는 것 사전에 예측하고 막지 못했다는 것에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불철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기회로 저는 국힘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저들은 기회주의자 뿐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세력을 등쳐먹고 광화문 세력이 등에 칼을 꼽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힘으로 일어서고 우리 힘으로 맞아.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누구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천만 조직을 저는 허황된 소리로 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표가 그 핵심은 우리 힘으로 일어서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에다 기댈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힘으로 일어서자. 네. 그 길만이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깨어나자. 이 길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는 졌지만 64만이 함께하면 천만 조직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나는 보입니다. 반드시 천만 조직 됩니다. 이것도 나하고 내 얘기 한번 할래요. 천만 조직 된다 안 된다. 아니 내기가 되나 보세요. 그는 우리 광화문 사령관으로서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신 거기 때문에 그 내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진 걸로 생각하고 내가 100만을 확보했어요. 반드시 천만 조직됩니다. 아멘. 14만은요 이거 보통 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표예요. 이거는 순교의 각오를 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순교자 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봐. 다 그 아스팔트에서 15도 영하 잠잤던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이게 64만이에요. 64만. 근데 천만 조직이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마을 대표님들 3,518명은 64만 명을 몽땅 다 데리고 내가 이제 오늘 오후에 가면은 동네별로 다 나와요. 동네 투표소별로 다 나옵니다. 투표소별로 자유통일당을 몇 명 찍었는지 다 나오는데 3,518개 동대표들은 64만 명을 몽땅 다 이끌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고물까지 묻혀서 강문광장으로 내일 총집결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나라가 살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모든 일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방송 끝난 뒤에도 계속 지금 여기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전파해 주세요. 전파. 이 오늘 방송한 내용을 계속 퍼날리란 말이야. 천만 명한테 퍼날리라고. 이 방송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퍼날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추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